오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이에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은 잘 보냈나요?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요? 우리 오마을 친구들 가정이 늘이 추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 이젠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두 문제 복습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땡땡땡땡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모두 생각했나요? 우리 정답을 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을 넣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가요? 어렵더라도 지난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자, 그럼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영철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영철이의 얼굴을 보니 게임이 너무 재미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영철이는 아빠, 엄마 몰래 밤에 일어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아시면 혼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몰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영철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게 돼요. 우리 온 마을 친구들은 어떤가요? 게임뿐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 몰래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나서 몰래 하게 되는 것은 없나요? 이렇게 우리를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의 힘은 무서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움직여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참을 걸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어요. 하와야, 저 열매를 먹어봐.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보니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한 채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온마을 친구들, 너무 안타깝지요? 조금만 참았으면, 유혹을 물리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늘날도 사탄은 뱀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요. 이 시대의 선악과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뱀처럼 징그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징그러우면 누구나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와가 본 선악과의 모습처럼 너무도 먹음직스럽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MT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MT는 학생들이 단체로 다녀오는 짧은 여행을 말하는데 그때 MT를 가느라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가고 싶은 MT였는데 계속 예배 시간만 생각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놀러 갔던 것을 무척 후회했고 그 후부터는 주일을 더 잘 지키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날 함께 놀자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선악과가 정말 많아요. 놀랍게도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도 폭력 게임이나 음란물, 담배, 술 등과 같은 유혹들이 다가와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 온마을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유혹들이에요. 괜찮아, 한번 해봐.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한 번쯤이야 어때?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런 유혹들이 호기심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게, 흥미롭게 생각될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하신 분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고 했어요. 이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유혹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지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마을 친구들, 우리 앞에 날마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점점 더 멋지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야, 공부 나중에 하고 게임해. 담배 한번 피워봐. 멋있어. 술 먹으면 어른처럼 멋져 보여.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내 몸은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 것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온마을 친구들, 우리 앞에 날마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점점 더 멋져지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 시간 요셉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셨어요.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에 나는 당신의 애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애인이 되어달라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물을게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나요? 아멘.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을 줄 믿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학교 생활도 모두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한 달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